자, 다음 67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에너지용 합녀 아, 법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록을 이제 취소 해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어. 이 취소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 미달대. 취소해야 되겠죠. 기준이 미달되는데. 근데 두 번째 사업 수행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어. 이게 그러니까 민원이 많았다고 해서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아니죠. 예, 두 번째,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동법에 따른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에 대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거짓을 했다. 이거 취소 사유가 되죠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 실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예, 취소가 됩니다. 취소 요건이 된다. 그죠두 번째, 민원 가지고만은 예, 취소 요건이 되질 않는다. 겁니다. 자, 다음에 68번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류, 법령상. 열사형 기자재에 해당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열사용 기자재에 이제 해당되는 것. 금속료로 해당이 되죠. 자, 금속료로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열사형 기자재 지정품목이, 여기 보면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는 선박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보일러는 강철제 보일러, 줄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추결실 전기 보일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용기에도 고압값수 압력용기는 아닙니다. 일종 압력용기, 이종 압력용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개념이 다른 데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역시 철도철항용 보일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해설에 보면 잘 요약해놨잖아요. 이거는 다 암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력법령에 따라 인증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관리 범위 기준은 증기 보일러로서 최고 사용 압력이 1 m p 칼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최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인 것이죠.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10제곱미터 하 이하다. 압력은 1메가파스카 이하, 그 다음에 전열 면역은 10제곱미터 아, 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은 70번을 보십니다. 에너지용 합리 법령에서 정한 검사 대상 기계의 계속 사용 검사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안전검사, 운전, 성능검사죠. 첫 번째 것 정답이다. 자, 다음에는 71번. 에너지용 합려 법상. 어, 에너지용 합량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어, 시행하여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 이건 뭐 관련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라든지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72번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다 소비 사업자가 그 에너지 사용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될 에,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지요. 자,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사용 생산량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도 신고해야 돼요. 에, 근데 세 번째 사용 에너지원 종류 사용 이거는뭐그 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됐죠. 네 번째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3번을 보시겠습니다. 에, 질, 지르콘, 내화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1번 지르콘, 내화물은열 팽창률이 작고 내 스폴링성이 크죠. 이게 이제 에, 조, 좋다, 내 스폴링. 스폴링을 잘안 일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세 번째 그런데 이 지르코 내아물은요 염기성 용제에 약해요 강한 게 아니고 약해입니다 강하지 않고 내화도는 일반적으로 SK37에서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